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거장들의 성공을 보면 아, 이 사람들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획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빌 게이츠도 하버드 법대에 진학을 해서 중퇴를 뭐 되게 일찍 하고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미화가 되고 있는데 안 그렇거든요. 200% 확실한 비전을 차곡차곡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잘 되고 싶은 욕망을 들고 있고 자신이 가장 좋은 재능이 있고 그래서 많은 걸 하다가 그중에 하나는 시장과 맞닿아서 지금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호기심을 이제 성공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아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 생각해요, 저도. 근데 작가님께서 이제 호기심이 성공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기에 이게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성공은 이제 고유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나온다고 했는데 호기심을 갖지 않고 그냥 남들이 하는 것을 그저 모방을 하게 되면 고유한 게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다방면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거를 결합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당근마켓도 중고나라의 그런 어떤 시스템에서 GPS를 더한 거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거를 분해해서 생각하고 조합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혁신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거를 하려면 사실 시야가 넓어야 되는 거죠. 근데 호기심이 없으면은 그런 게 일어나지가 않고 두 번째는 이제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 도파민이 활성화됩니다. 학습 효율이 높아집니다. 배우는 속도가 높아지고 사람이 뭐 우리가 고등학교 생각해보면 국영수 중에 자기가 잘하는 과목이나 좋아하는 과목은 공부하는 게 즐겁지 않습니까? 싫은 과목은? 안 하죠. 네,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는 거는 그 어떤 내적으로 뭔가 상용화 가능한 기술을 갖추기까지가 시간이 단축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좋아하는 것에 매몰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빨리 이제 성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거나 뭐 가치를 높이려면 아까 희소성을 말씀하셨고 그 희소성이라는 건 뭔가 새로운 거, 남들이 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인데 남을 따라해서는 뭐 그 사람을 빠르게 잡을 수는 있겠지만 넘어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제 호기심이다. 네네. 호기심 있을 때 이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거고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호기심이 도파민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호기심이 왕성할 때 도파민 역시 왕성하게 증가한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 추월의 지렛대 역할이라고 이제 책에서 표현해 주셨는데 난 추월의 지렛대 역할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처음 들어봤어요, 작가님 책에서. 이 추월의 지렛대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는 어떤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고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앤디 워홀 아시죠? 앤디 워홀 예를 들어볼게요. 그분은 피부병을 앓았고 되게 왜소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었고 그런 어떤 억눌린 열등감이 있는 친구들이 샤넬과 같이 뭔가 이제 세상으로 뭔가 표출시키는 욕구가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앤디 워홀은 그 개체를 미술로 승화를 시켰고 본인 자체를 백발로 염색을 하고 캐릭터화를 시킨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 가치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조를 만든 거죠. 조수들을 수십 명을 고용을 해서 계속 찍어낸 거죠. 그럼 가치가 높은 게 범위까지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큰 부와 명예를 얻게 된 거죠. 근데 어쨌건 앤디 워홀의 예를 들어드리자면 그 사람은 컨텐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만들기까지는 사람 을 꿈 만나는 거를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동의보감이라든지 뭐 정약용 선생님이 실학을 집대성한 거라든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든지 뭐 프랜시스 베이컨의 어떤 영저라든지 다 그 유배지라든지 고립된 환경에서 나왔거든요. 사람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집중하기 힘들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어서 그 관계에서 그런 걸 추구하다 보면은 사실 사람이 진정성 있는 위로를 잘 안 해주거든요.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걸 바라고 갈고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를 조금 위로를 해주고 상용화 가능한 리소스가 있어야지만 성공한다. 이게 좀 극단적으로 말 같기도 한데 사실은 그거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리소스가 갖추면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심리학에 되게 정통을 해요. 관계에 있어서도 아, 저 친구 심리학 잘해. 그러면 더 많은 좋은 관계들을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그런 자기네 인간성이라든지 그런 걸 증명해야 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뭔가 자기만의 어떤 서사, 스토리 이런 거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만의 서사를 갖춘다는 것은 그것이 뭔가 성공을 뭐 앞당긴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인가요? 그렇죠. 성공을 앞당기기도 하고 사실은 뭐 성공이 뭐 막연히 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치를 전달하는 가능성이 소크라테스는 그 거리를 헤매면서 남들한테 너 아는 게 뭐냐고 완전히 역병으로 그래서 결국 단명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자기도 꼬리에 붙은 날파리 같은 존재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괴롭혀서 사회를 진보시킨다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면 남들과 역방향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희소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남들과 역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은 좀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하는 거를 좀 안 된다고 할 가능성도 많고 그 사실은 해밍웨이도 출판사 편집장한테 글 쓰지 말라고 퀸틴 네. 타란티노도 아, 이딴 걸 쓰레기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다 혹평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피드백이 많이 들릴 것 같으면은 좀 소통의 시간을 좀 닫고 그 시간을 좀 자기 발전의 어떤 원료로 써서 네, 좀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리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성공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추월의 지렛대 역할하는 게 고립인데 네. 이 고립하고 도파민도 그런 관련성이 있나요? 도파민은 이제 뭐 새로운 거 권태를 많이 느끼고 어쩔 수 없이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사람 만나서 술 먹는 거를 좋아하고 뭐 넷플릭스를 좋아하고 그랬으면은 사실 책을 많이 못 썼겠죠. 그런 어떤 고립 자기가 자신을 고립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은 술 먹는 것도 줄어들게 되고 쓸데없이 약속을 잡는 것도 줄어들게 되고 정말 많이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캐릭터를 만들어요. 근데 캐릭터를 만드는데 얘가 어떠한 실패도 상처받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압도적인 근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어떤 애들은 맨날 넷플릭스 보고 넷플릭스 비하는 건 아닙니다. 네. 맨날 SNS 하고 맨날 이제 뭐 네. 해시태그 달고 네. 그러면 사실은 전자가 성공할 확률이 이제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목적을 달성할 확률이 높아지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전자의 방식으로 사는 게 인생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마다 도파민이 늘어나게 되는 그 도파민 지수가 좀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네요. 고립이라는 게. 네네. 우리가 이제 집단 지성이 이제 많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라고 말을 했는데 네. 스마트폰이 어떤 뇌에 주는 그 안 좋은 영향에 대해서는 논문이 뭐 수천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두는 것만 해도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쵸. 언제 재밌는 게 올지 그쵸. 언제 막 스캔들이 날지 그쵸. 모르고 이게 뇌의 30%의 기능을 갉아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 놓는 것만 해도 네. 그래서 휴대폰도 가급적으로 사실 뭐 카톡이라든지 뭐 전화라든지 30분 늦게 받는다고 큰 일이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한 시간마다 한번 확인하는 루틴을 드린다든지 그런 걸 좀 끌려다니지 않고 뭔가 본인의 어떤 루틴으로서 자연스럽게 녹여가면 뇌가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제리 율스만 교수의 실험도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네. 그 시도하는 것이 성공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잖아요. 네네. 이건 어떤 실험이었나요? 제리 율스만 사진과 교수가 이제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하나는 가능한 한 많은 사진 내라 한 집단에는 제일 좋은 사진 한 장만 제출해라 이렇게 네. 말을 했는데 네. 가장 좋은 사진은 다 많이 낸 집단에서 나왔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뭔가 기획을 하고 뭐 시도를 하고 이런 것들 다 데이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보다는 현실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데이터가 품질이 좋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자전거 타는 법을 백날 책을 읽어보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숙련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혁신의 관점에서 그렇고 다양하게 많이 시도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질적으로도 훌륭해지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이제 책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남들보다 빨리 4권을 내셨잖아요. 네네. 이 실험과 좀 비교해 봤을 때 네. 어떤 것 같나요, 현실은? 저도 사실은 이제 4번째죠? 4번째인데 네. 저도 많이 쓰는 이유는 할 게 없어서가 첫 번째 제가 전업 작가이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책이 잘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면 잘 될 가능성이 이제 평균 수렴에 의해서 많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하나의 책에 막 너무 막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너무 간절해지는 그 심리적 타격을 극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저는 이제 한 작년 1년에 5천자 내지 만자 정도를 써야 됐다는 그 내면의 루틴이 있는데 그것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적으로는 신경을 많이 안 쓰려고 해요. 그냥 그렇다 보니까 그 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좋은 글도 나오고 네. 학습의 효율도 높아지고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책을 한 권 낼 때마다 이게 얼마나 팔릴까 얼마나 잘 될까를 하는 것은 사실 통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루에 나는 그냥 얼마씩 쓰자. 그리고 책을 이제 뭐 그렇게 쓰다 보면은 뭐 1년에 한 권이든 뭐 두 권이든 정해진 게 딱 나오니까 네네.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뭐 그 중에 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책도 있을 수 있고 네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제 시도가 더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예측 무용의 시대를 말씀하시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보다 뭔가에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네. 그 옛날에는 그 유형 자산을 기반으로 세상이 이제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셰일가스를 뭐 채굴하는 회사라든지 네.
뭐 철강 회사라든지 그런 거는 플래닝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어떤 정도 하면 어떤 수율이 되고 사실은 지금은 사람의 시간을 점유를 하는 게 이제 플랫폼 기업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기획이 곧 에너지거든요. 그러면은 예측하기가 더 힘들어진 거죠. 완전 복잡한 세계로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위터도 사실은 그 라디오 플랫폼에서 시작을 했다가 애플에서 그걸 팟캐스트를 내니까 바로 이제 사업을 전환시켜서 지금의 트위터가 된 것이고 슬랙도 원래는 게임 회사였어요. 게임 회사였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공유를 하기 위해서 메신저 서비스를 개발을 했는데 자기들끼리만 쓰게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게임은 실패했으나 이걸 상용화해보자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우리가 잘 아는 넷플릭스도 사실은 DVD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했었는데 이제 회사가 너무 어려워지고 매각도 실패하고 이러니까 그럼 우리 온라인으로 한번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온라인 추천 서비스에서 스트리밍으로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거장들의 성공을 보면 아, 이 사람들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획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빌 게이츠도 하버드 법대에 진학을 해서 중퇴를 뭐 되게 일찍 하고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미화가 되고 있는데 안 그렇거든요. 그래요? 일단은 그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중퇴를 해야겠다. 그래서 중퇴가 아니라 사실 휴학 신청 비슷한 걸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불안과 함께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200% 확실한 비전을 뭐 자국자국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잘 되고 싶은 욕망은 들끓고 자신이 가진 어떤 재능이 있고 그래서 많은 걸 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시장과 맞닿아서 되게 잘 된 거거든요. 유튜브도 아시잖아요. 조회수가 내가 이거 유튜브 100만 찍어야지 하고 한 건 아니잖아. 계속 이제 꾸준히 하시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런 어떤 성과를 통제하기보다 시도의 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으로 가장 가는 빠른 길은 시도를 많이 하는 건가요? 첫 번째는 그 자기가 만든 법인이든지 자기 자신이든지 뚜렷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곤도마리에 아시죠? 정리 하나만 그쵸. 아, 정리 하나만 대단하죠. 수백억의 자산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그처럼 이제 지금의 어떤 세계는 너무 복잡하고 희미하고 변동하기 때문에 그 압도적으로 뚜렷한 사람은 어디든지 불려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슈프림이라는 뭐 브랜드를 보면은 되게 파격적인 걸 많이 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게 법인이 됐든지 뭔지 어떻게 뚜렷해질지에 대한 방향성을 확실히 잡고 시그니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시그니처를 바탕으로 무한 시도, 무한 실패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정하고 그 하나의 그 방향성 안에서 계속 시도라는 거죠. 딴 걸 계속 파는 게 아니고. 그렇죠.